안녕하세요. 마야에서 헤어 UV를 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V 에디터에서 헤어 카드를 전부 선택합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유니타이즈를 누르신 다음 이 네모로 펴진 UV를 사이즈를 줄입니다. 컷앤쇼우 탭에서 무브앤쇼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펴진 UV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누워있는 헤어 UV만 선택하셔서 90도로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로 펴진 헤어 카드를 빠르게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